친구야, 오늘은 어디 갈까? 여기? 대한문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하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들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하라는 뜻입니다. 덕수궁은 임진왜란으로 서울이 모든 궁궐이 불타자 피난에서 돌아온 선조가 월산대군의 후손을 비롯해 왕족과 고관들이 저택이 있던 이곳을 수용하여 임시 거처하는 행궁으로 사용하며 처음 궁궐로 사용되었고 정릉동 행궁으로 불렸습니다. 광해군이 1621년 재건한 창덕궁으로 옮겨가며 별궁인 경운궁이 되었습니다. 경운궁이 다시 왕이 머문 것은 고종 때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고종이 1897년 경운궁으로 돌아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대외에 밝힙니다. 그러나 1907년 고종이 강압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덕수궁으로 불리게 됩니다. 덕수궁의 내전인 함룡전은 고종의 편전이자 침전으로 사용되었으며 고종이 승하한 곳이기도 합니다. 명성황후 사건 이후에 고종은 다시 황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덕수궁에는 다른 궁궐과 달리 황후의 침전이 따로 없습니다. 명성황후의 신주를 모셨던 경효전이 1904년에 큰 불로 없어지고 그 자리에 덕궁전이 세워졌습니다. 덕궁전은 외국 사신을 접견할 목적으로 지은 전각입니다. 외부는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개항 이후에 고종이 덕수궁을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삼고 근대개혁을 추진하면서 덕수궁 안에는 여러 서양식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석조전, 중명전, 정관헌이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정관원은 궁궐의 언덕 위에 세운 휴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러시아 건축사가 설계한 한국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절충된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국적인 곳에서 고종은 커피를 마시며 외교사절과 연회를 즐겼다고 합니다. 베란다 기둥의 상부에는 청룡과 황룡, 박쥐, 꽃병 등 한국 전통 문양을 새겼습니다.
서당은 현존하는 유일한 목조 2층 집으로 선조가 거처하다 승하한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축조당은 대한제국 초기에 정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준명당은 고종이 업무를 보던 편전으로 축조당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화전은 덕수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과 조례,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장소입니다. 기단부 계단의 답도에는 용문양을 새겨 황제국의 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문은 널찍하게 생긴 독이란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드무에 담긴 물에는 화마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개항 이후 덕수궁 안에는 서양식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석조전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석조전은 1900년에 공사를 시작해 191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석조전은 접견실과 대식당 등 공적인 공간과 침실과 서재 등 황실 가족의 생활 공간인 사적인 공간이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서양식 석조 건물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미술관으로 사용되며 내부의 본 모습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복원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북꽃을 선비에 지금 마당 많이 쓰는데 왜? 저 선비 영 서울시청 별관 13층 카페 다락에서 보이는 덕수궁 전경입니다. 꼭 한번 올라가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쉽게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소개됐었던 덕수궁 근처 맛집 이북만두입니다. TV에서는 김치말이 밥이 소개되었었는데 저희는 혹시 몰라 김치말이 국수를 선택했습니다. 적당하게 숙성된 김치 국물에 말아 나온 국수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북식 만두는 특별히 다른 맛은 없었습니다. 이곳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친구야, 다음엔 어디 갈까?